네, 안녕하세요. 앱톡입니다. 스마트폰 많이 쓰시면서 다이어리 대신 일정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?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시켜드릴 스프링 패드는 심플하면서도 유용한 기능들로 똑똑한 일정 관리를 가능하게 해줄 것 같아요. 우선 스프링 패드를 사용하시려면 처음에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데요. 계정을 만드시고 나면 웹에서도 메모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. 가장 스프링 패드의 좋은 점은 다양한 형식으로 메모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하는데요. 메모리는 종류별로 카테고리도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서 참 편합니다. 직접 입력해서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 지금 책 이름을 한번 찾아봤어요. 이렇게 책 이름을 검색을 하면요. 온라인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줍니다. 물론 이렇게 찾은 정보 위에 나만의 노트를 필기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작성된 메모를 온라인상에서도 쉐어 버튼 하나로 공유가 가능합니다. 많은 사람들의 메모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정보의 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요리 레시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한 거는 리스트가 아닌가 하는데요. 이 리스트는 패키지 리스트, 쇼핑 리스트,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행 가실 때나 뭐 쇼핑하실 때, 그리고 장 보실 때 하나하나 빠져선 안될 아이템들 있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메일을 체계적으로 똑똑하게 살수 있는 스프링 패드로 똑똑한 메일을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.